오늘 예고해드린 것처럼 철강, 뭐 정말 철하면 우리 뭐 산업에 정말 쌀이죠, 중요한 쌀. 또 쌀입니까? 반도, 기름은요. 하긴 다 쌀이구나. 반도체도 쌀이지. 다 쌀. 예. 네,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우리 모든 산업의 식빵. 크잖아. 식빵이요? 좀 약한데요. 약한 것 같은데. 도넛. 도넛. 네,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원재료일 텐데 이 철강 가격의 뭐 등락에 따라서 뭐 당연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산업들 영향 많이 받고 있고요. 특히 오늘 조선 영향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해주실 유진투자증권의 박민진 연구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전에 우리 방 위원께서 조선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조선 조선 한적 없어요? 해운을 조선 안 해운을 하셨어요? 하셨구나. 해운 하셨죠? 아, 내가 할걸. 해운 네, 하셨구나. 해운. HMM 하셨잖아요. 그렇지. 네. 지금 이제 철강 철강 많이 보고 계신데 일단 철강 그 저는 아까 지금 이제 철강 가격 지금 피크다라고 저는 예언을 했거든요. 네. 지금 현재 상황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가격 어떻게 된 거라고 혹시 보시는지 좀. 네, 저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철강 애널리스트잖아. 아, 더 올라가요? 네. 아, 그러니까 더 위쪽으로 보신다는 거죠? 네, 중장기 트렌드는 우상향이라고 이제 보고 아, 있고요. 왜 땅이 뭐안 나요? 땅에서? 철강이? 철강이 앞으로는 더 이제 많이 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공급이. 예, 지난번에도 한번 이제는 ESG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네. 예, 탄소 중립, 뭐 얼마 전에도 EU가 탄소 국경세에 부과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뭐 미국도 이제는 그런 추세를 쫓아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탄소에다가 비용을 이제 붙이기 시작하겠다라는 게 이제 막 시작된 겁니다. 예, 이 부분은 이제는 강화되면 강화됐지 사라지지 않을 부분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이제 누군가는 반드시 전가를 해야지만 생산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중장기적으로 철강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고 자, 근데 그렇습니까? 5월 초까지 잘 갔어요. 네네. 포스코를 비롯해서 철강 뭐 에? 중소형 철근 그때 내 기억나는데 와 엄청 올랐지. 네. 철근 동났다 뭐 그래가지고. 근데 5월 중순부터 사실 삼성전자도 지금 힘이 없지만 철강주들도 조정 많이 받았어요. 맞습니다. 왜 이렇게 부진해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부분을 네.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뭐 실적은 좋습니다. 뭐 얼마 전에 포스코가 이제는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2분기에도 사상 최고 실적을 이제 기록을 네, 사상 했고. 최고예요, 또. 전체. 네네.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제 안 움직이니 그 배경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차트를 좀 가져왔는데요. 네. 예, 지금 이제 보시면은 뭐 주가라는 게 사실은 이익 곱하기 밸류에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익은 지금 사상 최고치가 나왔는데 밸류에이션이라고 할수 있는 지금 보시는 PBR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이 이제는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좀 주가가 좀못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밸류에이션이 반영을 하는 건 항상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 이익이 지속 가능하냐, 예,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거든요. 예, 그러니 2분기 실적이 이제 피크가 아니겠느냐,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네. 예, 그런 이제 우려를 이제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찾아뵙고 아마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도 1분기 실적 잘 나왔는데 왜 주가가 지지부진하냐, 예, 1분기 실적이 피크가 아니겠느냐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서 주가는 움직였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분기 실적이 또 피크가 아니겠느냐 시장에서 우려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이제 해소해야지만 주가가 이제 반등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은 그러면은 뭘 보고 우리가 더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이제는 확신을 갖느냐. 시장에 확신을 이제 주기에는 중국의 여력 내수 가격 만한 게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거의 포스코 PBR하고 동행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5월 중순에 이제 중국 정부가 원자재 가격 급등을 이제 막겠다고 사실 개입을 했잖아요. 네. 예, 그러면서 중국 내수 가격이 한20% 정도 조정을 받았고, 그러면서 이제 포스코의 멀티플이 밸류에이션이 같이 내려와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중국 내수 가격이 반등을 해야지 시장에서 조금 더 마음이 편하게 그렇죠. 예, 네. 3분기를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중국의 그 열연 가격 이거 가격에 따라서 우리 포스코의 그 주가가 그대로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제는 굉장히 동행을 했죠. 예, 물론 저는 점점 이 중국의 내수 가격의 어떤 영향력이 좀 약해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아직은 시장에서는 관성이 있으니까요. 예, 중국의 어떤 여련 가격을 인디케이터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포스코 실적도 그렇고 여련 가격의 상승세라는 게 수요가 는 것도 있지만 공급이 컨트롤되고 있다라는 측면이 가장 강했잖아요. 이제 그렇게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데요. 아니요. 네, 사실 공급은 늘었어요? 중국의 공급은 상반기에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초까지만 해도 중국이 생산량을 우리가 탄소중립 때문에 안 늘리겠다라고 네. 하면서 시장에서 기대를 했는데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 상반기까지 누계로 전년 대비해서 한 11.8% 생산량을 좀 증가를 했던 거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상반기는 그만큼 수요 모멘텀이 강했다라고밖에 이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왜 중국은 생산량을 줄이겠다라고 해놓고서는 생산량을 늘렸느냐 이런 질문들을 이제 가장 많이 하시는데요. 상반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낙에 수요 모멘텀이 강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생산량을 좀 통제를 해보려고 하니 가격이 가만히 안 있는 거죠. 예, 철강 가격이 이제 더 튀었고 사실은 이제 기저 효과 때문이라도 상반기에 물가 지표들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던 그렇죠. 상황이었잖아요. 중국내.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철강제 가격까지 튀는 거를 중국 정부가 원하지를 않았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뱉어놓은 말은 있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네. 자, 그렇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가 나온 게 탄소 국경세 나왔거든요. 네, 네. 이게 철강에 우리나라 뭐 유럽에 가는 거 별로 없다 뭐 이렇게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미국도 하고 이 전 세계가 다 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네, 분명히 점점 이제 EU에서 뭐 미국으로 네. 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네. 우리 전체 철강 수출에서 EU로 나가는 게 한 11% 정도 됩니다. 11%? 네, 작진 않습니다. 작지 않네. 네네.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가는 거까지 합치면 한 20% 정도 되니까 네. 결코 작지가 않은 거고 이에 대해서는 이제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물론 생각보다는 조금 이제는 시간이 연장이 됐습니다. 원래는 2023년부터 바로 시작을 할 줄 알았는데 네. 지금은 일단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좀 어느 정도 유예 기간을 이제 두겠다. 26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부과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좀 시간을 좀 버는 상황이고요. 네. 예, 이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든 우리도 이제 철강제 안에서 탄소를 좀 줄이려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가능한가요? 일단은 뭐 궁극적인 기술들은 사실 뭐 수소환원 제철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게 도입이 되려면은 10년 이상 걸립니다. 당장 2026년에 우리가 그걸로 줄일 수는 없어요. 예, 그렇지만 일단은 원재료에서 철 스크랩이라고 하는 고철이죠. 예, 고철의 이제 투입 비중을 조금 높이는 방법을 통해서 약간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그러면 고철 그러니까 스크랩을 쓰면은 그걸 좀 감해주나요? 아니요, 철 스크랩을 더 많이 쓰면은 그만큼 철 광석을 좀 덜 쓸 수 있습니다. 철 광석을 사실 환원시키기 위해서 아. 예, 사실 석탄이 들어가는 게 문제였는데 네. 그 석탄의 사용량을 조금 이제 줄이려는 방법인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는 포스코나 일본 철강사들 같은 경우에는 고로 안에 이제는 석탄을 100% 넣지 말고 수소를 조금 환원제로 섞어 쓰는 방법 한번 개발해보자 이런 부분들을 좀 네. 진행하고 있고요. 아니 고철이라는 네. 거는 뭐 나오는 양도 대충 뭐 정해져 있을 거고 그다음에 지금도 계속 쓸 거 아닙니까 고철은 사실. 네 지금도 이제 고로의 일정 부분을 쓰긴 하는데 그 네. 투입 비중을 조금 더 높이는 거죠. 맘먹고 높이자면 높일 수는 있는 거예요. 조금은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걸 높이면 그만큼 순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철강제의 어떤 순수성을 높이기 위한 또 다른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많이는 못 쓰고 있었던 상황인데 네네. 지금은 이 부분을 조금 더 써야 된다라는 거는 뭐 전 세계 철강사들이 좀 공감하고 있는 바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지는 않은 그 철 스크랩에 대한 경쟁이 굉장히 좀 치열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철 스크랩 가격은 어떻습니까? 철 스크랩 가격 지금도 사실 강합니다. 강하죠. 예, 철광석 가격이 강하기 때문에 같이 강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네. 앞으로는 철광석 가격이 안 강해도 철 스크랩 가격은 강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철강사들이 필요로 하니까. 철 스크랩을 더 이제 쓰겠다라고 하고 있고 아예 철 스크랩만 쓰는 전기로라고 하는 방식이 있죠. 현대제철. 네 맞습니다. 많은 이제는 전기로 제강사들이 쓰는 이제 그 방식을 더 이제 많이 늘려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뭐
중국만 해도 전기로 비중이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는 중국도 아무래도 이제는 탈탄소 하기 위해서는 전기로 비중을 좀 높여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거대한 중국이 철스크랩을 사기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부터. 아, 사요? 네네. 원래는 수입을 못 하겠거든요. 우리나라에 쓰레기 버리지 마라 하면서 철스크랩 수입을 이제는 막고 있었는데, 이제 탄소 중립 선언하고 나서 지난해 말에 철스크랩 수입을 이제는 허가를 해줬죠. 근데 이제 조선 관련 그 애널리스트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폐선 있죠, 폐선. 네네. 그러니까 철스크랩이라는 게 뭐 이런 쪼가리도 있지만은 배를 이제 해체해버리면 거기서 엄청 나오잖아.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주로 이제 방글라데시나 인도네시아, 인도 이런 데서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작업이 안 된대요. 네. 그래가지고 폐선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덩어리 있는 이 스크랩이 안 나오니까 그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가격이 올라가고 코로나 좀 그렇게 돼버리면 폐선이 오히려 또 왕성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겠네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뭐 해운업계는 많이 기대를 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 해운을 담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폐선이라는 거는 사실은 해운선사들의 좀 수익성하고 관련이 높죠. 지금처럼 운임이 급등을 하고 돈을 너무 잘 버는 상황에서는 이제 갖다 버리려고 하던 배도 조금 더 쓰고 싶거든요. 털어 써야 된다 이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는 좀 폐선 규모가 최근에 좀 안 나왔던 측면이 있고요. 네. 만약에 뭐 해운 시황이 이제는 꺾이면은 뭐 이제 다시금 폐선 규모가 이제 늘어날 여지는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공급이 증가하는 속도보다는 이제 수요가 증가하는 속도가 더 가파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 게 철스크랩입니다. 철스크랩 능가하고 순수 철광석 능가하고 뭐 철광제 나오면 그 퀄리티 달라요? 많이 달라요? 아무래도 한번 썼던 철을 재사용하는 거니까요. 철스크랩을 녹여가지고 샘물 만드는 거는요. 예, 순수한 철광석에서 순수한 철 뽑아내는 것보다는 이제 순도가 좀 차이가 있죠. 그래요? 아, 그러면 타이어도 예를 들면 한국 타이어 그 순수 고무로 만든 타이어하고 재생 타이어하고 그렇게 다른 것처럼 그렇게 취급받지는 않죠. 네, 뭐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자동차 강판 같이 굉장히 네. 고부가 가치 제품 이거를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고로가 아니면은 힘들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국내 포스코도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전기로 투자를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동차 강판 만들어야 되는 철강판이니까요. 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이제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전기로 비중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고 좀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자동차 강판은 현대제철이 더 비중이 크잖아요. 현대그룹이 현대차 그룹이라서. 네네. 현대제철은 이제 기존의 제강사였죠. 원래 전기로를 하던 업체인데 고로를 이제 같이 하기 시작한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듀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고로랑 전기로, 그러니까 전기로는 전기로 이게 저 녹이는 거고 고로는 뭐예요? 고로는 이제 철광석이라고 하는 돌덩이 안에 그 철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네. 예, 그거를 사실은 환원시켜가지고는 순수한 철 성분을 뽑아내는. 근데 그런 거의 석탄을 넣어야 돼요? 그때 환원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네. 지금까지는 석탄이었습니다. 아, 우리는 고로 이렇게 있으면 그거 떼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석탄이 필요하죠. 그래서 석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네네. 환원도 시키면서 온도도 예, 높이는 아니, 그런 역할을 하던 그래서 게 석탄이죠. 이게 그냥 뭐 이렇게 밑에서 불 떼는 거 있고 그다음에 전기로 하면 전기로고 뭐 그냥 저 석탄 떼고 이런 게 이제 고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기로 불 떼는 거는 전기로 석탄으로 떼는 거는 고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고 환원제로 쓰이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네. 코크스가 그거죠? 네 맞습니다. 코크스가 네. 석탄이죠. 알면서 물어봤다는 거지. 이런 것도 한 번씩 들어가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이슈들 때문에 이제는 고로는 전 세계적으로 아마 못 들어올 거예요. 고로 설비를 이제 놓치는 않을 거고 만약에 설비를 늘리겠다라고 하면 전기로 설비가 들어올 거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고로들 중에서도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거나 환경 설비 제대로 이제 안 갖춰져 있는 설비들 같은 경우에는 스크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당분간은 공급이 굉장히 좀 타이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저희의 생각이었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여기에 이제 동참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인데 네. 상반기까지는 중국이 여기에 동참을 안 하니 시장에서는 과연 이런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냐라고 이제 의구심을 이제 가지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고요. 중국이 말만 했다 이거죠? 말만. 맞습니다. 이 페이지 제가 지금 준비한 슬라이드 잠깐 보실까요? 네. 네.
중국이란 나라가 사실 2016년부터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좀 변화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많이 체감을 못 하셨겠지만 공급측 개혁이라는 거를 2016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이후로 중국은 자국의 소비 증가분 이상으로 생산을 늘려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말은 초과 생산을 안 했다는 거고 그만큼 밖으로 뽑아내는 게 줄고 있었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은 중국의 순수출량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줄었어요. 이게 사실은 중국의 수출량이 뭐 1억 톤 이상 밖으로 나오면서 글로벌 가격을 망가뜨렸던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근데 이 규모가 줄기 시작하면서 글로벌 가격이 사실 레벨업이 됐으니 사실 이 순간부터 철강업은 체질이 좀 변한 거였거든요. 포스코는 특별히. 네,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2021년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뭔가 좀 그림이 좀 달라졌는데? 라고 이제 느꼈다는 거죠. 네. 연초에 어떤 전망한 수치라서 사실은 이 데이터는 굉장히 좀 가변적이긴 하지만 올해 중국의 수요는 전년 대비해서 뭐 한 3천만 톤 증가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 상반기까지 늘어난 생산량에 단순히 곱하기 2를 해서 보면은 지금 보시는 차트처럼 소비 증가분보다 생산 증가분이 더 많아진다. 한마디로 초과 공급량이 더 늘어난다. 순수출도 굉장히 느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상반기까지의 그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중국이 이게 지금 변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확신을 제대로 못 주고 있다라는 거였죠. 예, 근데 이제는 과연 하반기에도 이런 그림이 유지가 될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저희는 이제 하반기에는 달라진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3페이지를 좀 보시면요. 중국이 과연 숙제를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탄소 중립 이슈는 이제는 뭐 사그라들지 않을 이슈예요. 네. 근데 연초에 중국이 어쨌든 간에 이것 때문에 조강 생산량을 안 늘리겠다 올해는 YOY로 정체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상반기까지 지금 10% 이상 늘어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반기에는 사실은 그 목표 어떤 약속을 지키려면은 5천만 톤 이상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미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한 2개월 연속 MOM으로는 줄고 있어요. 그리고 7월 달에 지금 전국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7월 말까지 진행 중인데요. 이 전수조사를 하면서 지방정부한테 너네 제대로 생산량 줄이려는 목표를 이행을 하고 있느냐 이거를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수조사가 끝나고 나면은 구체적인 액션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최근에 중국 내수 가격 반등하고 있잖아요. 왼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기대감들을 사실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의 분위기는 철광석 가격은 좀 정체고요. 아무래도 중국이 생산 안 하면은 철광석 수요는 줄 수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철광제 가격은 지금 한제는 바닥 대비해가지고 거의 하이싱글 레벨로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프레드가 지금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올라야지 포스코의 밸류에이션이 조금 마음 편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겠죠. 네. 그런데 일단은 반등이 시작됐다라는 부분은 이제 굉장히 좀 다행스럽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네. 이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월 이후에 중국은 어쨌든 생산량을 줄이기 위한 어떤 카드를 지금 마련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아마도 감산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기업들한테는 이건 괜찮은 환경 조성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실적이 2분기에 피크가 아니고 3분기에도 4분기에도 더 좋아질 수 있다. 네네. 이런 얘기시죠? 맞습니다. 충분히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사실 중국의 내수 가격을 저희가 인디케이터로 봤던 이유가 네. 과거에는 한 2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서는 국내 가격에 영향을 미쳐요. 그런데 5월 중순부터 한 20% 정도 중국 내수 가격 조정 받았지만 아직 국내 가격 멀쩡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과거랑은 조금 달라진 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메커니즘의 변화가 바로 수출이에요. 네, 중국이 내수 가격이 빠지면 원래는 그러면 밖에다 내다 팔아야 하지 하고 수출을 했던 나라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국 정부가 어떻게든 감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수출 못하게 막겠다라는 게 기조거든요. 니네들 내수만 열심히 해. 네. 우리가 수출까지 하면서 탄소 배출을 해야 돼?
적어도 수출은 하지 마. 이런 기조기 때문에 5월 달에 중국에서 이제는 수출에 대한 보조금, 우리가 증치세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는 폐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5월 달에 이제 수출량이 한번 이제 크게 준 적이 있었고 네. 지금 이제 7월 달에는 추가적으로 수출세. 그러니까 이제는 뭐 인센티브를 제거하는 거에서 떠나서 아예 수출하면은 페널티를 부과를 하겠어라는 것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하반기 수출이 이제 더 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국내로 어떻게 보면은 좀 가격 전이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라 우리가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 마주치게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사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를 좀 잠깐 보시면요. 네. 4페이지고요. 네. 네. 오른쪽 차트를 먼저 보시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철강 산업의 체질 개선이 2016년부터 사실 시작됐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국에서 넘어오는 수입 물량이 드라마틱하게 줄었다는 데 있죠. 사실 이게 이제 중국에서 넘어오는 물량이 줄게 되면은 국내에서 수요만 좋았으면은 굉장히 좋았을 뻔했거든요. 과거에도. 그런데 국내 수요가 별로 안 좋았을 때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임팩트를 미치는지 우리가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작년부터 수요가 좋아지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부각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없어서 못 판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3분기 들어와서도 포스코 현대차 모두 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열연 강판만 보여드렸지만 후판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하거든요. 작년 대비해서 지금 수입 물량이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뭐 조선사들은 뭐 수주 호황이잖아요. 네네네.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건조량이 늘 거라는 거를 우리도 알고 그들도 아는데 수입 물량이 반토막이 났으니 바게닝 파워가 지금 굉장히 철강사들한테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 지금 후판 가격 협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시작이 됐는데 뭐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접하셨겠지만 한 115만 원 정도 부른 상태예요. 네. 예, 상반기에 우리가 13만 원 올렸지만 하반기에는 그거의 두 배 이상 지금 올리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뭐 잘 타협하면은 어느 정도 조정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바게닝 파워가 절대적으로 우리한테 있다라는 부분은 좀 강조드려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내수 가격 반등 이미 시작됐고 네. 예, 실수요가양 단가 협상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3분기에 가격이 빠질 거라고 볼 만한 근거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2분기 실적이 피크가 아닐 수 있다라고 조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배경이 여기에 있는 거죠. 네. 정프로가 볼 때 강판 가격, 뭐 후판 가격 3, 4분기에 더 올라갑니다. 네. 네. 이제 보니까 확실해졌어요. 안 오를 이유가 없어요. 아, 박민진 연구위원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얘기. 아, 저는 무조건. 아니, 안 오를 수가 없네요, 보니까. 무조건 올라갑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럼 강판 가격 올라가면 철강 회사들도 올라가요? 주가는?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고 네. 네, 실적이 좋아지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분기가 피크가 아니다라는 그 의구심이 해소가 되면 주가는 다시 반등을 하겠죠.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조선 그 후판 가격만 가지고 볼 수는 없을 텐데. 맞습니다. 네. 네, 중국 내부의 어떤 그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도 관련이 있고 여러 가지 관련이 있는데 어쨌든 조선과 이렇게 연관지어서 볼 때는 가격 결정력이 충분히 포스코 쪽에 있는 것 같다. 네. 이런 말씀이시죠. 조선만이 아니라 사실은 건설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상황이 괜찮잖아요. 네. 사실 궁금하게. 허가 면적이 뭐 계속 두 자릿수로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뭐 시황이 안 좋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근거가 없거든요. 자동차도 그렇고. 네, 맞습니다. 자동차도 네. 사실은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생산 차질이 분명히 2분기에는 전체적으로 있었죠. 근데 시장에서는 지금 뭐 차를 못 사서 대기하는 수요가 줄을 서 있는데 네, 네. 이 반도체 쇼티지 이슈만 해소가 되면 하반기에 얼마나 더 생산을 많이 하게 될 거냐를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강판 쪽도 지금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철강 관심 있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네. 뭐 리포트 쓰신 게 있나요? 어디가 뭐 저 원픽이신지? 네, 지금은 이제 포스코 탑픽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2분기에 포스코 실적 잘 나온 것처럼 뭐 중소형 철강사들도 다 2분기에는 서프라이즈가 나올 겁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중소형 철강사들은 포스코가 열연강판을 올려줘야지 실적이 좋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당연히 형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방향성은 이제 같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중소형 철강파들이 워낙에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네. 좀 변동성이 더 있고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이제 포스코만큼 싸다라고 느껴지진 않기 때문에 어, 사실은 더 마음이 편한 대안은 이제는 고로사들이라고 좀 보고 있죠. 아, 그렇습니까? 철강 된다고 생각하면 포스코 사라는 거야. 저는 훨씬 더 이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친구들 네. 보고 싶습니다. 네, 베타 포스코도 네. 포스코 자회사도 괜찮은 거 몇 개 있대. 뭐요? 아, 케미칼 뭐 이렇게 몇 개 있잖아. 아, 알겠습니다. 자, 뭐 철강은 요 정도로 저희가 네. 아, 뭐 배우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함께 해주신 분은요 유진투자증권의 박민진 연구위원님이었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을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가을에. 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2 앱에서 확인해보세요.